자, 이번 시간은 주택법의 이제 주택 공급 여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공급은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공급 부분 좀 주의하시고 분양가 상한제 이제 적용 관련된 내용하고 그다음에 투기 가입시구 조정 대상 지역 뭐 지정 뭐 그런 절차가 여기 이제 주택 공급이니까 주택 공급은 그런 부분 중심으로 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뭐 50번 문제. 주택 공급. 주택법에서 이제 주택의 공급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일반적으로 분양을 하거나 또는 뭐 임대를 하는 경우. 자, 이와 같은 이제 행위를 뭐 법에서 이제 공급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뭐 사업 주체가 입주자와 관련해서 이제 입주 모집을 하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입주 모집이 분양이나 이제 뭐 임대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이제 사업 주체가 뭐 분양 임대, 즉 입주자 모집을 하고자 하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각각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때 공급되는 대상이 일반적으로 이제 복리시설, 복리시설이면 주로 뭐 상가라든지 이런 건물, 이거는 승인이 아니고 신고. 자, 그래서 뭐 신고하고 이제 승인 두 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업 주체 중에서 입주자 모집을 국가 등이 하는 경우, 공공이 이제 사업 주체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모집할 때는 이때는 뭐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승인받는 것, 이런 부분 제외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설명으로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 한국토지공사가 사업 주체로서 복리시설의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뭐이 부분 국가 등일 때는 승인이나 신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2번 사업 주체로서 견본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견본 주택에 사용되는 마감 자재 목록표하고 견본 주택의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을 제작해서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이제 승인 신청할 때뭐 견본주택, 또 모델하우스에 사용했던 마감자재 관련된 목록표하고 모델하우스 내부를 이제 촬영한 영상물, 자, 이거 이제 각각 첨부해서 승인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첨부가 된 것과 관련해서는 시장 등은 사용 검사가 있게 되면 사용 검사일로부터 2년간 시장 군수구청장은 또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은 뭐 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50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이제 제외되는 것, 뭐 3번하고 4번, 공공택지 등에서 이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이라 하더라도 관광특구에서 공급된 주택입니다. 그래서 관광특구와 관련해서는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와 관련해서 높이가 150m 이상일 때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도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 각각 적용 대상 아닙니다. 그래서 4번 보면 공공택지 외 택지로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제 두 가지는 적용 대상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이고,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은 시장 군수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해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게 되면 20일 이내에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시도이사가 하는 게 아니고 또 30일이 아니고 20일 이내에 각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5번에서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1번 문제하고 52번 문제는 주택을 건설할 대지하고 그다음 이제 완공된 건축물, 즉 주택과 관련해서 저당권
설정 등, 즉 담보물권 설정 등을 시한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주체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뭐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담보물권 등 뭐 권리 행사하는데 이제 제한되는 그 같은 이제 담보물권 설정이 제한됩니다. 그리고는 입주자 모집과 관련해서 모집 승인 신청한 날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 날, 대부분 이제 이걸 입주 가능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입주 가능일은 사업 주체가 이제 통보한 그 같은 이제 날짜입니다. 그래서 그 날짜로부터 60일까지는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 주택하고 토지와 관련해서는 담보물권, 즉 저당권이라든지 이와 같은 담보물권 설정, 이게 금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와 관련해서 등기가 되는 부동산 물권, 전세권 또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 여기 이제 임차권은 등기가 되는 임차권, 이것만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 매매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밖에 처분하는 것, 이걸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게 이제 금지 행위 여기 해당이 되고, 이와 같은 이제 금지가 된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각각 토지하고 즉 대지하고 건축물에 대해서 부기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금지된다는 걸.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부기 등기 대상에서 사업 주체가 국가 등기 때는 부기 등기 대상에서 또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게 51번 문제 보시면 주택건설 사업에 의해서 건설된 주택하고 대지, 즉 대지하고 이제 주택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가 당일 주택하고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그 날로부터 60일까지 기간 동안은 사업 주체 담보권 설정 등 행위가 제한이 된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이건 사업 주체가 입주 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 가능일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사업 주체는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 당해 주택하고 대지에, 전세권, 지상권 또는 가등기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법에서는 일단 동의 없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의가 있으면 또 가능하다. 2번, 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부기 등기일 이후에 당해 대지 또는 주택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 설정 받은 경우, 이때는 해당되는 이제 등기 자체 효력이 무효, 법에서 이제 무효로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는 압류, 가압류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 등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이제 부기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업 주체가 국가 등기 때는 부기 등기의 대상에서 이제 제외. 자, 그래서 4번, 그 이제 틀렸죠. 그 다음에 5번, 파산이나 합변 등의 사유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되어 사업 주체가 이제 변경되는 경우, 이때는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 주택하고 대지를 매매 등의 이제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때, 원래는 이제 매매 등은 안 됩니다. 근데 그와 같은 이제 파산이나 합병대의 사유에 의해서 이전된 것, 그거는 허용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2번 문제도,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 할 수 없는 행위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박스 안에 보시면, 사업 주체는 주택 건설 사업에 의해서 건설되는, 주택 및 대지에 대해서 언제 이후부터 이렇게 되는데, 일단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하는 겁니다. 이때는 입주 예정자가 주택 그리고 대지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로부터 언제까지냐, 여기죠. 60일까지 기간 동안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 해당 주택 및 대지에 담보물권 등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A가 주택 휴합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원래는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인데, 사업 주체가 주택 휴합일 때는
자, 입주자 모집을 따로 뭐 승인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사업 주체가 주택조합인 경우 이렇게 되겠죠. 그 주택조합일 때는 입주자 모집 따로 뭐 승인 받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이때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입니다. 자, 그래서 2018년 9월 3일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서 2018년 9월 17일 그 승인을 받은 경우 이때 해당되는 날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니까 2018년 9월 3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이거와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2번, 니은 속에 들어갈 숫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60일입니다. 60. 그 다음에 디귿에는 저당권 뿐만 아니라 등기가 되는 부동산 임차권도 포함된다. 자, 그래서 뭐 담보물권 같은 저당권하고 등기가 되는 임차권. 자, 이게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자, 이건 입주 가능해. 그래서 입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은 입주 예정자가 실제로 입주한 날. 그대로 있는데, 실제로 입주한 날이 아니고 입주 가능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주체가 이제 통과한 입주 가능일을 말한다. 이래야 오늘 설명이죠. 자, 그래서 4번. 4번은 이제 구분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위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뭐 입주자에게 주택 구입 자금의 일부를 융자에 지불 목적으로 은행으로부터 주택 건설 자금의 융자를 받는 경우 이때는 저당권 설정하는 행위가 허용된다 이렇게 되는데 주로 주택 취득과 관련해서 저당권 등을 설정할 때는 뭐 이때는 이제 동의 없이 뭐 설정하는 게 가능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일단 시험 문제 출제가 좀 자주 빈도가 좀 출제 빈도가 높은 분이기 때문에 정리 잘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3번 문제하고 54번 문제는 사용검사 이후 주택단지와 관련해서 주택단지가 이제 차지하고 있는 대지와 관련해서 그 해당 대지가 실소유자가 자, 소송 등에서 이제 승소해서 뭐 실제 이제 소유자가 해당되는 이제 권리를 회복했을 때 이때 뭐 대지 분과 관련해서 주택 소유자가 매도를 이제 청구한 게 가능합니다. 그때 이제 실소유자 회복한 자와 관련해서 시가로 매도와 관련해서 매도할 걸 주택법에 이제 규정에 의해서 매도 청구 소송하는 것. 자, 이게 가능합니다. 그 이때 이제 실소유자가 회복하게 되면 회복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여기 지금 소송과 관련해서 관련된 서류 즉 시가로 매도하라는 걸 각각 송달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실소유자가 회복한 부분 전체 대지 면적 중에서 5% 미만일 때 이때 각각 이제 시가로 매도할 걸 청구할 수가 있고 이때 이제 매도 청구 소송과 관련해서는 주택 소유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여기 이제 대표자 선정할 때는 주택 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어서 각각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53번 문제 보시면 사업 주체가 주택 건설 사업을 완료하고 주택에 대해서 주택법상 사용검사 받은 이후 해당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3%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통해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였다. 뭐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에서는 3% 회복했다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는 5% 미만. 자, 이렇게 해서 최대 두고 있습니다. 자, 1번 주택의 소유자들은 갑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매도 청구할 때 가격, 시가입니다. 공시가가 아니고 시가. 그 다음에 2번 주택의 소유자들이 갑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는 갑이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이죠. 그러니까 2년 이내 갑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갑이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택의 소유자들에는 해당 주택단지의 복리시설의 소유자들도 각각 포함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리시설이니까 뭐 상가 건물의 이제 소유자들도 여기 이제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해당 주택단지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되어 있는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갑에게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원래 뭐 관리 주체면 재판상 재판회 각각 뭐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소송 제기는 주택 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어서 선출된 대표자가 이제 각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주택의 소유자들은 갑에 대한 매도 청구로 인해서 발생한 비용의 이제 전부를 사업 주체에게 구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뭐 관련된 비용과 관련해서는 사업 주체에게 따로 구상권 행사하는 것, 이게 이제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뭐 53번에서 이제 4번이고, 그다음 54번도 같은 내용입니다. A가 사업 주체로서 건설 공급한 주택에 대한 사용 검사 이후 주택단지 전체의 대지에 속하는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에 따라 갑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였다. 뭐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주택의 소유자들이 갑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매도 청구를 하는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화해야 한다. 공시가가 아니고 시가입니다, 시가. 자, 그래서 1번, 그게 이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주택의 소유자들이 대표자를 선정해서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을 한 경우 그 소송에 대한 판결은 주택 소유자 전체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자 선정해서 소송하고 그 소송 결과 놓으면 여기 이제 선정에 동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판결 효력은 전체 소유자한테 미칩니다. 그 다음에 3번, 주택의 소유자들이 매도 청구를 하려면 갑이 소유권을 회복한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 미만. 그래서 3번이 옳은 설명입니다. 그 다음 4번하고 5번은 앞에서 봤던 지문이니까 한 번씩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5번 문제, 55번, 56번 문제는 주로 이제 주택법에 의한 전매 제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주택하고, 그 다음에 공공택지를 공급받아서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공공택지 외 택지 등에서 각각 공급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 투기가해지구나, 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주택법에 의해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일반적으로 이제 분양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설해가지고 공급된 주택.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정 기간 동안 전매가 이제 제한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과 관련해서는 뭐 공공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되는지, 뭐 공공택지 외 택지 이제 뭐 여기 택지의 성격에 따라서 각각 제한 기간이 좀 틀립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하고 그 다음에 건설 공급된 주택 두 가지가 다 전매 제한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장 가장 긴 기간이 10년 범위 내에서 각각 전매가 제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기 가열식으로 지정된 경우하고 그 다음에 조정 대상지로 지정된 경우, 자 여기 두 가지는
입주자로 선정된 주에 저 분양권만 전매 제한 대상이고 건설에서 공급된 주택 자체는 전매 제한 대상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투기가입 시구와 관련해서는 최장 제한되는 기간 5년 초과하지 못한다. 그래서 뭐 입주자로 선정된 주에 저 분양권과 관련해서 전매 제한은 뭐 투기가입 시 때는 5년까지 제한이 됩니다. 자, 그래서 55번에 이제 1번 보시면 투기 가열 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주인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 제한 기간이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자, 그래서 최장 5년. 그리고 대상은 주택은 아니고 입주자로 선정된 주입니다. 그다음에 2번 가열 지역인 경우 이때는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 제한 기간이고 가열 지구와 관련해서 즉 조정 대상 지역 중에서 가열 지구하고 가열 지역하고 위축 지역 뭐 두 가지인데 위축 지역은 전매 제한 뭐 적용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가열 지역과 관련해서는 지금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3번은 수도권 지역으로 투기 가열 지구이면서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으로 분양 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 매매 가격 100% 이상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전매 제한 기간은 5년이 제한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일단 뭐 수도권이고 투기 가열 지구고 그리고 공공택지에서 공급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분양 가격 자체가 뭐 인근 주택 지역하고 가격이 같다. 100% 이상이다. 그럼 이때는 전매 제한 기간 5년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수도권 지역으로 투기 가열 지구면서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으로 분양 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 매매 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이렇게 됩니다. 80% 미만이면 제한 기간 가장 긴 것 10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전매 제한 기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련해서는 각각 뭐 분양가 상한제나 이런 부분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매 제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6번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56번 문제는 자, 이와 같이 이제 전매 제한 되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생업상 등의 사정이 있다. 뭐 취업이라든지 또는 뭐 결혼이라든지 자 이와 같은 이제 생업상의 사정이 있어서 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된다. 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매를 할 수 있도록 전매 등을 이제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생업상 등 이제 사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56번 보시면 뭐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있다. 뭐 다음 중 갑이 주택을 전매할 수 있는 경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주택법에 정하고 있는 각종 뭐 생업상 등의 사정에 해당되면 뭐 이때는 이제 전매가 허용되고 특히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일 때는 뭐 주택공사에다가 매입, 주택공사에 이제 우선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세대원이 갑의 아들의 결혼으로 갑의 세대원 일부가 다른 시로 이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결혼을 사유로 해서 이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전할 때는 항상 세대 구성원, 세대원 전원이 뭐 이전할 때 이때만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일부니까 허용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그다음 2번 갑은 상속에 의해서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면서 갑을 제외한 세대원은 다른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이제 전원 요건 못 갖췄기 때문에 허용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갑의 세대원 전원이 1년 6개월간 해외 체류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외로 이주하거나 또는 2년 이상 해외 체류를 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가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년 6개월이니까 여기 이제 2년 이상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4번 세대원인 갑의 가족은 국내 체류하고 갑은 해외로 이주하고자 한다. 이주도 세대원 전원이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4번 허용이 안 되고 그 다음에 5번
갑이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여와 관련해서는, 자, 이건 이제 주로 부부 공동 명의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겁니다. 공동 명의니까, 대상 전부가 아니고 일부. 일부 증여가 이게 허용됩니다. 자, 그래서 5번, 5번이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7번 문제도, 여기 지금, 전매 제한이 이제 허용되는 경우,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57번 보시면,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세대주의 근무상 사정으로 인해서 세대원 일부가 수도권으로 이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이전, 세대원 전원해야 됩니다. 1번, 그건 이제 틀렸고. 그 다음 2번, 세대원 전원이 1년간 해외 체류하고자 한다. 해외 체류, 이것도 전원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이혼으로 인해서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혼을 사유로 해서 이전해 줄 때, 이때는 뭐 주택 전부를 이전하든지, 뭐 일부를 이전하든지, 이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은 허용되는 경우고, 그 다음에 4번, 세대원 일부가 해외로 이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1부, 2부 이제 틀렸죠. 그 다음에 이제 5번도 상속에 의해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일부가 이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대원 전원이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전매 허용되는 경우, 뭐 2부 이제 자주 출제되니까, 정리 잘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58번 문제부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첫 번째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는 적용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단 적용을 하고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가 관련해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공택지 외 택지. 일반적으로 민간 소유 택지. 이때는 이제 원래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은 아닌데, 주택에 대한 뭐 투기 등이 우려가 되거나 또는 뭐 주택의 투기가 승인하고 있다. 그럼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시효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시효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효로 지정할 수 있는 건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주택에 대한 뭐 투기가 승인하거나 승인할 우려가 있다. 그럼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됩니다. 자,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그리고 이때 이제 지정할 때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고 이때는 시도지사의 자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정이 되게 되면 지정과 관련된 내용, 자 이거는 일반인이 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할 시장 구수구청장한테는, 자, 공고된 내용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통보받은 시장 구수구청장은 해당되는 지역에 사업 주체가 입주자 모집과 관련해서 승인 신청이 있게 되면, 대상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라는 걸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절차와 관련해서 이제 이와 같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58번 문제 보시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어떻게 되겠습니다. 1번, 직전 월부터 소급해서 3개월간 월 평균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이제 주택에 대한 뭐 투기가 승인하거나 승인할 우려, 이거 판단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 거래량 균화하게 되면 이거는 30%가 아니고 20% 이상 증가한 지역, 즉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그 다음 2번 주택 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 경쟁률입니다. 일반 주택의 이제 청약 경쟁률은 5대 1을 초과하는 경우, 5대 1을 이제 초과하는 지역은 지정 대상입니다. 그 다음 이제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였을 때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다음 이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기대했는데, 통보는 시도지사한테 통보하는 게 아니고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통보합니다. 자, 그래서 3번 그럼 이제 틀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시장 군수구청장은 사업 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 공고 시에 해당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라는 사실을 공고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와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래서 4번이 옳은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사업 주체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이 안정이 되는 등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지정 해제와 관련된 요청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등이 각각 지정 해제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사업 주체가 이제 요청하는 게 아니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청장이 각각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은 그분 이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59번 문제, 마찬가지로 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그리고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이 지금 이제 여기 내용입니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그 지역의 주택 가격, 주택 거래 등하고, 지역 주택 시장 등, 지역 주택 시장 여건 등 고려했을 때,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심의에 거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국토교통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하는 경우 미리 시도지사 의견 들어야 된다. 이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국토교통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했을 때 지체 없이 자, 이를 공고하고 그 다음에 관할 시장구청장에게 공고 내용 통보해야 한다. 그 다음에 4번 앞에서 봤던 내용 시장구청장은 사업주체에게 공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라는 걸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5번은 지정 해제와 관련해서 요청이 있게 되면 국토교통 장관은 40일 이내에 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와 관련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기간이 40일입니다. 자, 그래서 5번에 요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기대인데 30일이 아니고 40일 이내 심의 거쳐서 해제 여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59번에서는 5번 구분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60번 문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하고 2번 경제자유구역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 그리고 2번 도시형 생활주택 아닌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에서 공급된 공동주택은 위원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심의 어기를 한 경우 이때는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하고 4번은 분양 가격과 관련해서 뭐 건축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건축비와 관련해서 기본형 건축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기본 건축비가 여기 분양 가격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3번은 뭐 건축비 시장 군수청장이 정해서 고시한다 이렇게 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분양 가격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 이렇게 되는데 심사위원회 설치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 있게 되면 30일 아니고 20일 그래서 4번 그분이 틀렸습니다.
그다음 5번, 5번은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는 시, 군, 구별 뭐 기본형 기본형 건축비 산정에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본형 건축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서 원래는 이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기본형 건축비를 별도로 또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시장, 구청장이 별도로 기본형 건축비를 정하게 되면 이거와 관련해서 심사는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5번에 나 있는 설명은 이거와 관련된 여기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뭐 60번까지가 여러분들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뭐 그 부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번 시간 이제 문제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